인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비식 타임. 힙합하는 제 친구. 누나를 위해 만든 노래가 있거든. 잘 들어봐, 썩션. 누나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 스컬. 한강에서 고백했다 차이고 바로 군입대 했네요. 바로 차버려 나. 아, 평생 산과 백수밖에 모르는 울 아버지 한강에서 치맥 한번 한 뒤로 온. 예, 여보세요. 다빈 치맥하고 간다니까. 너 왜 자꾸 그래? 왜? 김영남이는 한강 오면 안 돼? 신장나게 정말로. 집에 들어올 생각 안 하시네요. 자, 한 번 들으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시간 피식 타임. 아침에 마시는 커피보다 스트레스 받은 날 먹는 짬뽕보다 더 중독성 강한 남자들, 피식대학의 이영주, 정지영, 김민수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4833님이 네, 민수씨 지난주에 귀 가렵지 않았어요? 경고하는데 이제 함부로 자리 비우지 마요. 그래, 경고한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팬분들이 그 제 욕하는 부분만 이제 잘라서 올리신다는 제가 봤어요. 네. 예. 근데 이제 형들이 욕하는 건 뭐 워낙 익숙하니까. 근데 제일 신나 보이는 게 화정 누나가. 아니 이제 나는 나 너무 섭섭하니까. 아주 울분이 차는 거야. 누나 저거 우리 이거 라디오 끝나고 밖에 나가서 울었어. 그렇다 4주년이었는데 그래. 팬분들이 너무 꽃도 보내주시고 맛있는 맞아. 것도 보냈는데. 맞아요. 사과하세요. 사과. 그래. 네. 사과해. 네, 여기서 사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네. 뭐 좋은 거 입으셨네. 예. 예. 오늘 예. 이것도 역시나 콜라보 제품이고. 예. 예. 전 콜라보가 아니면 잘 안 사요. 예. 예. 그치. 회사에서 단체로 이제 맞죠. 메타 코미디. 메타 코미디. 네, 예. 아, 이제 슬슬 태가 잡히네. 아, 진짜요? 괜찮나요? 예. 그런가요? 예. 제가 어제 또 샵에 갔다가 네. 아주 바쁜 팀에 짬을 내서 샵에 갔다가 네. 또 짬을 내서 잡지를 봤는데 네네. 거기 뭐 엄청 뒤에 그 웬만한 스타님은 그렇게 막 6피 8피 안 주거든. 아주 네, 흐뭇했습니다. 아, 이거 화장 누나한테 인정받은 거면은 우리가 그전보다 살짝 레벨업이 됐다. 아, 네. 그렇죠. 형식 인증만큼 네. 아, 계단을 조금 올라갔다. 아, 근데 벌써 미국을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 이제 마음만 다녀온 거고. 3월에 간다고 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잡지에. 아, 그러니까 이제 좀 늦어졌다. 갈 예정이 네. 있다. 네. 아, 뭐 그 정도만. 그러니까 네. 준비하고 있다. 네, 네. 준비하고 있다. 네. 오, 대단할 것 같아.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저 진짜 올해 들어서 제일 기분이 좋네요. 이제 화장 누나한테 패션 칭찬을 받는다는 거. 이뻐 이뻐. 근데 웃긴 거는 이거는 진짜 본인이 산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안목이 아니잖아요. 준거 입어 민수야. 준거 입어. 나 돈 주고 사고 싶어. 나도. 모자도 받은 거고요. 아, 그러네요. 아, 나 소비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소비 좋죠. 기분 좋죠. 예. 우리 재영 씨는 많이 모아요? 저요? 예. 아, 그 말인즉슨 넌 왜 안 사? 소비 좀 해. 아, 소비할 시간이 없네요. 너무 모으네. 그렇죠. 요즘 시간이 없죠. 없어요, 정말. 시간이 맞아. 예. 형은 이제 돈 쓰는데 보면은 보통 이제 자기 관리, 그러니까 헬스 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좀 많이 쓰고. 계속 헬스 하고 있어요. 예. 예. 피부 관리 받고요. 네네네. 그래서 왜 그랬잖아. 암행어사냐고. 티가 안 나. 아. 아니, 제가 운동을. 워낙 겸손해가지고 티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 언젠간 티 날 텐데. 어떻게 그때. 네. 아, 절대 이제 안 알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용주 씨는 오늘 예 그야말로 또 젊음의 상징이죠. 네네. 아, 레더. 예. 레자. 또 이렇게 예. 또 지구를 생각해서 비건 레더로. 에코 레더. 예, 에코 레더. 에코 레더로 제가 또 좀 입어봤습니다. 지금 아니면 또 못 입거든요. 그쵸, 답답해서. 오늘 날씨 좀 쌀쌀하죠. 예, 어제보다 좀 추워가지고. 예. 아, 그리고 용주 형은 또 그 저번 주에 점을 뺐었잖아요. 예. 네, 근데 아직도 지금 점이 네, 회복이 흉터가 남아 있어서 지금 메이크업을 두껍게 했습니다. 네, 62개의 흉터 자국이 지금. 아니야, 그래도 깨끗해요. 네, 이거 예. 지우면은 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메이크업이. 네. 점이 벌써 몇 개 새로 났는데요, 또? 아, 그래요? 안 된대. 그러고 어디 하소연해? 이거요? 예, 점을 뺐는데 점이 그대로 있으면. 그 최파타에도 하소연해야죠. 아, 왜 나는 거예요? 지금 열흘 넘었는데. 아니, 근데 그 다시 생긴다? 그래요? 두세 번 빼야 된다고. 몇 번 빼야 돼? 몇 번? 진짜 한, 형은 내가 볼 때 한 5번은 가야 돼.
그래야지 월클인데 빼야지도. 그래. 네. 또 뺄게요. 또 빼고 또 하소연하고 또 빼고 또 하소연하고. 아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시작하기 전에 네. 누나의 또 새로운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얼마나 고생하셨어. 네, 그러니까 네. 너무 고생했지. 그러니까 누나가 늘 말씀하시거든요.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어. 투자와 드라마다. 아니 이제 아니 첫 방송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기사 나면 안 돼. 감독님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엄청 열심히 찍으셨는데 드라마 촬영 현장이 너무 힘드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그 새삼 느꼈어요. 와 정말 아, 무릎 꿇고 봐야 되나. 한신 한신이 다 다른 너무... 드라마도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예능하고는 또 달라. 예능도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우리 그냥 스튜디오에서 계속 이제 그 PCR 보면서 네. 얘기하고 이러면 막 그것도 7-8시간 걸리지만 그것도 힘들다고 했는데 와 드라마는 뭐 계속 20시간씩 기다리고 막 이러니까 맞아. 그렇죠 쉽지 않죠. 아 그럼 진짜 그 약간 해커 역할이시니까 예. 허공에 그 벽보고 하신 거예요? 그냥 파란 모니터만 있는데 아. 그걸 갖고 막 어. 이쪽이 지금 드론이다 이쪽이 뭐 정문에서 지금 드론은 그림이고 어, 이쪽에 이제 스컹크다 하면 어. 그거를 다 기억을 해서 해야 돼. 와 쉽지 않겠다. 근데 저는 그 예고편 봤는데 예. 이제 그 이제 어떤 사무실 같은 곳에서 예, 예. 화면을 보고 그 스파이 예, 예. 주원 씨한테 예.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소리만 계속 들리니까 어 최파타를 듣는 기분이 약간. 그게 이제 나의 박스카거든. 나의 아~ 차야. 아~ 차 안에 다 있는 거. 네. 거기서도 뭐 허세 엄청 떨어요. 막 하면서 막 티도 마시고 뭐 과자도 먹고 네. 한 바퀴 돌고. 누나가 네. 아이디어 다 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아니 늘 먹든 거 그냥 계속 먹으라고. 아,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네. 몇 시에 하나요? 10시 반인데 10시 여러분 반. 좀 관심 가져주시고 10시 반에 하여튼 드라마에 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 최파타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은 아마 모두 다 본방사수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네. 니네 셋은 보지 마. 너무너무 창피해. 네. 아 그리고 김은하 씨가 네 피식쇼 폼 미쳤다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작품상 예능 후보에 올랐잖아요. 지구오락실 피지컬 100 환승연애 2 SNL 사이에 피식쇼가 있다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피식이들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러다 세계 정복하겠어요. 그래. 와 여기에 감사합니다. 꼈어. 네. 네. 저희도 너무 놀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예. 피식쇼는 아 어 그냥 너튜브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거잖아. 네. 아니. 지구오락실은 TV에서 한 거고. 네, 네. 나 PD님이 또 하시는. 예, 피지컬 100도 SNL에서 예, 한 거고. 환승연애 2도 이것도 예, 거기 예, 다 채널이고 SNL도. 예, 예. 근데 여기에 이게 피지컬 네. 올라갔다는 네. 건. 네, 너무 저희도 너무 얼떨떨해가지고. 그러니까 대기업 사이에 이렇게 자영업자가 끼기가. 그러니까. 예.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더 인종이지. 아, 그렇지. 저희는 와. 이제 뭐 이거 올라간 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서. 진짜 그러네. 네, 그렇죠. 다들 보고 있네.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세계 정복하게 세계 정복하면 여기 뺄 텐데 스케줄 안된다고. 여러분 이거 박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 근본 최파타를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태형 빌딩에서부터 네. 시작한 그렇죠. 이 뭐라고요? 맞아 태형 빌딩이 모체잖아. 저 여의도 어떻게 알아? 아 전 다 또 듣는 귀가 있어요. 저는 브레인이야 다 알아. 네, 전 다 알아요. 돈 안 쓰고 맨날 그런 거나 봐. 진짜래. 부자 되겠어.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윤종신 씨가 예. 이제 초창기 이 SBS 거의 서울 방송 시절 초창기에 이거를 같이 했는데 예. 그때 유일하게 있었던 분이 누나였다고. 오, 그래? 네, 아, 종신이가 그래요? 네. 아,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저도 라디오 통해서 들었는데 유일하게 이 긴 세월을 걸어다니는 역사야. 그러니까요. 개국공신이네요. 개국공신. 아마 여기 국장님보다 여기를 더 훤하게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장님하고 내가 친구야. 그쵸 그쵸. 네. 멋있다. 박 사장. 네. 박 사장. 어제 같이 그러면 식사 자리 한번. 네. 아 예전에 했었는데 네. 사장님 되니까 용안을 맺기 힘들다. 그렇게 되나 봐. 아. 섭섭하지. 아니 물론.
하자고 해도 저도 시간이 없지만 네. 많이 소홀해지시고 사실이에요. 아, 저는 좀 불편하고요. 저 화성 누나랑 조촐하게 오마카세나 돌아다니면서. 맞아, 맞아. 그게 좋아요. 아, 오마카세요? 이 차는 무조건 화성 누나 집이에요. 맞아. 그럼 거기서 오마카세가 나와요. 아, 그렇죠. 화정카세가 나와요. 아니, 화정카세. 아니, 너무 웃긴 게 민수가 내가 이렇게 부엌에서 뭘 하니까 지레 겁먹고 누나 뭐 하시는 거면 저는 더 못 먹어요. 그런데 아 민수가 이제 우리 식구가 됐다. 뒷태만 봐도 알아. 어, 누나 저 못 먹는데 뭐 주실 거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 부엌에 가실 때마다 불안불안해요. 근데 또 먼저 나오면 들어간다 이게. 그래. 아, 그치, 그치. 어, 맨날 네. 먹어. 계속 바뀌어요. 이 코스가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아, 네. 혀 부위가 계속 바뀌면서 누나가 1세대 똑순이잖아요. 똑순이에요? 어, 오늘 좋은데요? 아, 예, 예, 예. 오늘 좋은데?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재영 씨가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한강입니다. 언제 가도 좋지만 이제 날씨 풀리면 더 생각나는 곳이 바로 한강이잖아요. 편의점 라면에 소주 한잔 하면서 친구들이랑 고민 얘기도 하고 돗자리에 누워서 사색도 하고 뭐 때론 칼바람 맞으면서 차여도 보고 이렇게 한강에서 생긴 행복하고 좋은 추억 아니면 잊고 싶은 뼈아픈 일까지 뭐든 다 사연으로 받겠습니다. 최파트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오늘은 특별히 사연 소개 되신 분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모든 야, 분들에게 팍팍 드립니다. 야, 사연은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또 우리 PC기 팬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이런 거라도 그렇죠. 하면 맞아. 이게 돈이 돼요. 아, 네. 저희 팬분들은 그 저 이제 한 번씩 저희한테 알려 주는데 네. 피식대학 팬 했는데 뭐 이렇게 받는 게 맞냐 팬지만 했는데 먹을 게 온다라든가 뭐 상품권이 온다라든가 예, 예. 오, 예. 네, 적극적이세요. 팬질이 예, 밥 먹여준다 뭐 이렇게 네네네. 덕질이 밥 먹여준다 네네. 자 어디로 보낼까요? 했어요? 네네네 문자번호 샵0077 예, 예. 단문 50원 100원 그리고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한강을 가신 적 있어요? 저는 최근에? 최근에는 못 갔고 저는 원래 엄청 매니아예요 한강. 어떤 매니아예요? 뭐 그러니까 운동을 해요, 자전거를 타요, 돗자리. 라면을 먹어요, 돗자리 바지. 그러니까 돗자리 깔고 그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가져가서 한강 보면서 노래 듣는 걸 진짜 좋아해요 제가. 진짜 돈 안 드는 취미네요. 진짜. 스피커가 비싼 스피커예요. 지금 골라서 그런 취미가 있냐. 아니 몇 년째 쓰고 있잖아요. 저런 아저씨들 꼭 벤치를 혼자 독자지해. 아니 돗자리 깔고 가요. 옆에 앉을 수가 없어. 너무 말 시킬까봐. 노래도 크게 들어가가지고. 아니, 아니 저 아저씨 아니에요 아직. 저 청년이에요 청년. 아니 그리고 청년. 이제 강아지 끌고 산책하면 꼭 강아지한테 말 시키고 막 손 갖다 대서 으라고. 아우 죄송해요. 얘가 물어. 야. 근데 그 약간 그럴 기질이 좀 보이긴 하네요. 그러네. 한 20년 뒤 지나면 네. 20년 뒤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 돗자리 파 음악 네. 듣고 그쵸. 우리에겐 네. 한강이 있는데. 그 감성이 너무 좋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피식 대학을 하기 전에 저 스탠드 코미디 했을 때 아무도 저희 안 알아줄 때 한강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스탠드 코미디 공연했는데 무대 그때 그 이제 그 한강에 보면 무대가 둥둥 떠 있는 무대들이 가끔씩 있어요. 강남에 있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소정의 출연료를 받고서 공연을 해달라 그랬는데 예. 한강이 엄청 크잖아요. 사람들도 띄엄띄엄 앉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안녕하세요. 야. 지금부터 공연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사람들이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재밌으면 손 흔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멀리서 손 흔들어 주고. 잘못 들으면 옆에서 시위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시위해서 저. 아니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진짜 멘탈 싸움이 허공에 대고서 그냥 네. 뭐 읽을 수는 있겠지만 낭독은 할 수 있겠지만 코미디를 하는 거는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관객 반응도 없고. 웃는 걸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도 않고 뭐 사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진짜 이겨내야 되겠네. 네. 맞아요. 이겨내야죠. 그래서 그게 무대가 물빛 무대였는데 네. 저희는 저희끼리 불빛 무대라고 하죠. 저 불 속에 들어간다. 불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라 가지고. 예. 그게 몇 년 전이야? 4년 전? 이게 4년 그쵸. 5년 전이에요. 4, 5년 전이죠. 4, 5년 전에. 맞아요. 그러니까 시작한지가 4~5년 된 거예요? 네. 그렇죠. 4주년이었으니까. 네. 채널은 그렇죠. 저희는. 그래 근데 늦게 떴다고 했잖아 민수가. 네. 그 토크쇼에서 굉장히 일찍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 그... 이 정도 역사는 있어야지. 맞아요. 맞아요. 이걸 뭐 진짜 2년 안에 이루겠어? 1년 안에 이루겠어? 그럼요. 그렇죠. 4년이 딱 좋은. 사실 저희 3명이 모인 게 이제 막 한 5년 이제 6년 정도 된 거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짧게 된 거거든요. 근데 각자 이제 다른 데 있다 보니까 그 시너지를 저희가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 진짜 비즈니스 커플이라고 하잖아요. 네. 비즈니스 관계라고 맞아, 맞아. 하는데 비즈니스 트리오. 뭐 어렸을 때부터 친한 것도 아니고 맞아. 왜 어떻게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서로 어떤 장점을 보고? 아 형이랑 저랑 원래 그 지망생 때 사실 같이 코미디를 했었는데 형이랑 저랑은 지망생 때 진짜 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잘 맞았어? 뭐 코미디 짜는 거나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짜면 항상 형이랑 짜고 뭐 코너도 같이 되게 많이 만들고 그래, 둘이 사주상으로도 잘 맞아. 어 그래. 네. 그래. 저랑 형이랑 그랬고. 어, 근데 잘 맞긴 해요. 진짜. 어, 그래. 그리고 용주 형이랑 민수는 그 SBS 동기. 동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용주 형이랑 동기일 때는 막 그렇게 친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어떤 뭐랄까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워낙 용정이 그때 잘 짜기도 했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민수는 그냥 제가 아는 민수는 옷 되게 못 입는데 잘 입으려고 노력하는 마른 친구. 아, 그때도 옷이었어. 마른 친구. 아, 코미디언인데. 네, 나는 옷 작게 입는 친구. 아, 그치, 사이즈 안 맞아가지고 이게. 아니, 민수가 우리를 평한 게 있어요. 뭐죠? 다른 데 가가지고 민수가 최근에 다른 데서 이용주 정재영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 일단 형은. 아 사람이 안 풀리면 저런 얼굴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얼굴에 그늘이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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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이 지금 있었어요. 용주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용주 지금 살이 그래? 완전 그냥 펴버렸어요. 얼굴이 폈잖아요. 네. 그리고 얼굴 완전 폈어. 민수가 저를 처음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절대 엮일 수 없는 사람이 관심사가 아예 달라. 아예 풀이 다른 사람을 내가 이것 때문에 일 때문에 만나게 됐구나라고 느꼈다고. 오 그러면 우리 민수 봤을 때 재영이 형 맞아 솔직히 저는 사실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했고 저는 민수 그 혼자서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을 준비할 때 처음 봤거든요. 근데 공연이라 함은 이렇게 스텝도 좀 있어야 되고 준비도 좀 해야 되고 계획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좀 해놔야 되잖아요. 어떻게 계획대로만 사니? 근데 네. 진짜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 계획 없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냥 딱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천둥벌거숭. 진짜 근데 아니 단독 공연한다는 놈이 티켓 받는 사람도 없고 지 대본만 써왔어. 그러고서 그 갑자기 뭐, 동기들이 조명 키는 사람도 없고 아, 저희는 관객으로 보러 갔다가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 앞에서 저희가 음악 틀고 다 했어요. 카메라 찍고 뭐 하는 거야 얘 진짜. 그래서 동기들 불렀잖아요. 동기들 있었고 그래 진짜 천둥벌거숭이. 네 벌거숭이. 진짜 손오공 어땠어요 민수 봤을 때? 아, 민수는 뭐 아, 이게 네, 진짜 그냥 그러니까 아무 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서가지고 왜 그때 또 대학생이었잖아요. 아 그 친절하진 않았어? 같은 아 그러니까 사실 아 이건 있었어요. 평소 때는 말이 아예 없고 무대만 올라가면은 까부는 게 진짜 천둥벌거숭이 그래 그런 애들 그냥 무대 올라가서 걸어 다니면 되는데 그냥 걸어서 이렇게 오면 되는데 그거를 꼭 다리를 촐랑촐랑 거리면서 살려 뭐 이런 거 하고 이상한 소리 내고 막 근데 거기서는 또 얘 약간 천재다.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제가 저는 나이가 31살 때 데뷔를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이상 성장을 못 하겠다고 생각 들었는데 미술을 보자마자 얘랑 같이 개그를 해야겠다. 얘랑 있으면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민수가 혀 흔드는 거 알려주고 눈 뒤집어 눈을 뒤집어 까면서 웃겨야 돼. 얼굴에 풀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웃기던 그런 원초적인 기술들을 전수를 받기 시작했어요. 커리큘럼을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구나. 이게 초등학교 맞아. 때부터 웃겨왔던 친구가 이거구나. 그렇죠. 재능이 있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가 또. 또 피식대학의 또 다른 브레인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우리 재영이도 브레인이고 용주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분야가 약간 다른데 저는 이제 그냥 코미디 외적인 어떤 다른 부분이고 민수는 정말 짜는 그 이런 어떤 컨텐츠의 그런 만듦에 있어서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뾰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출의 DNA도 따고났고 민수는 정확히 그거예요. 저기 이 어떤 그 효율 극강의 효율성과 그러니까. 수지타산과 그러니까 이게 목적성이 진짜 분명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잘하게 부동산 투자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야. 아삭하게 컨텐츠를 짤 때 이거 아무도 안 봐. 이거 무조건 봐. 이거로 계산하려는 거예요. 진짜. 이거 누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힘 빼. 비본질적인 거에 정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오직 본질적인 것만. 그래서 자장님 어차피 이거 해봤자 내 인생 안 바뀌어. 이거는 인생 바꿀 수 있는 기회야. 이게 딱 두 개로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도 봐 제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한강에서 하면 그렇네. 한강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옛날에. 근데 저도 한강 가면 라면 끓여서 라면 한강 너무 좋아하고
저는 정형과 반대로 정말 한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취미를 갖고 있어요. 뭐예요? 최근에 자전거를 또 샀습니다. 아~ 뭐라 좀 해줘요. 자전거도 자기 분 저기 경력도 없는데 고가를 또 샀어요. 그치 분수에 안 맞는 게 제 분수야. 아니 민수는 가분수예요. 가분수. 오 좋은데 오늘. 아, 예, 예, 아니 근데 가분수. 자전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장미여관에 우리 저기 뭐야? 저기 강준웅. 아 강준웅. 준웅 씨도 이제 그거 하는데 여기 넘어져갖고 여기 이거 다. 아이고. 진짜. 얼굴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완벽히 잘 났어요. 근데 엄청 조심해서 타야겠다. 조심해서 타야겠다. 아 얼굴이 생명이잖아. 그러니까요. 뭐가 있어? 얼굴인데 그거 얼굴 잘해야지. 그러니까 헬멧 꼭 쓰고. 네, 그러겠네요. 아유 볼만하겠네 또 사이클 복 입고 그러면. 네, 또 조만간 제 개인 SNS에 네.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자 최지원님이. 네 저는 지방 사는데 한강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다 온다면서요. 아직도 안 믿고 있습니다. 오, 정말? 혹시 누나 가서 치킨 시켜 보셨어요? 아 그럼 시켜봤지. 아 근데 딱딱 오지. 그게 이제 사실은 돗자리까지 오는 건 아니고 옛날엔 돗자리까지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그 배달 구역이 있어가지고 맞아 안 헷갈리게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구역으로 오시면은 거기서 만나는 걸로 해가지고 딱 그거. 맞아요. 예전에 이제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바닥에 막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전단지가. 그런데서 주문하면 괜히 기분이 설레이잖아. 네. 소풍 온 거 같고. 그쵸, 그쵸. 아 맞아요. 예. 그것도 정말 옛날이다. 요즘은 더 발달했겠죠. 요즘 예. 근데 요즘에는 진짜 저 그 작년에 갔을 때 진짜 웃겼던 게 전단지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많지. 아예 안 받으면은 아예 이제. 가다가 좀 안 주시거든요. 근데 네. 하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진짜 벌떼가 모이듯이 와 해서 어느 순간 손에 책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진짜로 그걸로 돗자리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강은 가면 갈수록 아 참. 내 세금을 잘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맞아. 참 뿌듯하고 관리 참 너무 잘 돼 있어. 맞아. 맞아. 너무 잘 해놨어. 옛날에 이제 고수부지 때는 사실 이 정도까지 안 했고 고수부지라니 군치라고 해주세요. 고수부지 아니 그쵸. 예. 그때 예. 이제 공원 이제 풀밭이 좀 없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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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강 물도 그때는 깨끗하지 않았었고 예. 지금 너무 깨끗하고 맞아요. 예. 저는 또 예전에 지금 요즘 잘 안 하지만 한강에서 낚시할 수 있는 구역이 있었거든요. 아 장어 낚시. 지금도 가끔 하시 지금도 할 수 있는 데 있어요. 네. 저는 항상 한강 가서 낚시를 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트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순대나 뭐 팔보채, 족발 이런 거 좀 사가지고 너무 다양한 걸 시키고 딱 펴놓고서 그걸 딱 해가지고 맥주 한잔 딱 먹으면서 안 잡히는 고기를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네, 한 20대 중반 중반대요. 특이해. 네, 중반 셋이 각자 하는 짓이 다 다르네요 한강에서. 진짜. 네. 자 그러면은 딕펑스에 이런 노래가 있다. 한강에서 놀아요. 놀자 한강 진짜. 진짜 놀고 싶다 오늘. 근데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많대요. 그러네. 마스크 쓰고. 네. 자, 4부에서 봬요. 화저 화정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 타임 피식 타임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종익 씨가 민수 오늘 생일인가요? 칭찬 장렬. 우리 뭐 칭찬했나? 아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냥 사실을 얘기했지. 네. 야.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 거는 사실 민수가 최파타에 좀 나오라고. 아 그래 너무 안 나. 네, 좀 나오라고. 네. 이렇게. 나는 민수가 안 나오면. 힘이 쫙 빠져. 그러니까요. 오늘도 사실 그 게스트 분 한 분 안 나오셨잖아요. 예, 우리 혜준이. 혜준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 혜준이 그때 안 못 나온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안 나오면은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 예. 아니 섭섭해. 예. 이제 빠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이 형처럼.
아, 저는 근속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거 하려고 원래 다른 그 스케줄이 있었는데 아침 8시로 그 스케줄을 땡겨버렸어요. 그래 이러다가는 나중에 내가 뭐 물려주겠다면 다 재영이한테 갈 수 있어. 아, 어 재벌집 막내가 되는 거야. 진짜 마지막 그 결정. 고민하다가 정리하다가 최화정의 정이 앞으로 가서 정재영이 되는 거예요. 정재영 글마가 나를 닮았더라. 도중에 아 내가 물려줄 게 있다고요. 네가 내 손재대이. 우리 은하 씨가 수다로만 3부 시간이 다 갔네요. 아, 그렇네. 그렇죠. 예, 그렇지 이게 근데 여러분 수다가 아니라 나중에 또 보면 그쵸. 이제 스타 토크쇼야 이게. 예. 이게 다 여기저기서 이제 뉴스에서 퍼갈 시간도 있어요. 얼굴 대고 이러면 이런 거 퍼간다. 아,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해야 돼. 맞아요. 근데 진짜 이거 최파타 나갈 때마다 기사가 예. 올라오는데 맞아요 많이 나요. 근데 진짜 웃긴 게 기사가 꼭 저희가 이상한 소리 한 그래 맞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뭐지? 들면 너 백화점에서 맨날 뭐 쇼핑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백화점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근데 뭐 사실이니까. 그렇지. 네, 뭐 어쩔 수 없잖아. 기자분들이 또 사실 아닌 거 안 쓰시니까. 그렇죠. 사실은 사실인데 그렇게 영양가가 그다지 고단백은 아닌데. 이하대 67님이 이용주 선배님 같은 대학 같은 과 후배입니다. 오. 한 번 더 한강 야외 공연해 주세요. 꼭 참석하겠습니다. 아, 제가 사실 그 치기공과 치과 예, 이용과 예, 나와서 예. 제 이제 뭐 치기공사 분들이 라디오를 그렇게 많이 듣죠. 맞아. 아, 예. 그치 틀어놓고 이거 하니까. 지금 이거 되게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치기공사 분들이 들고 계실 거예요. 아 그러면 세미나 한번 하세요 거기서. 그래요. 제가 무슨 세미나를요? 아, MC 하는 거죠. 아 뭐 즐거움을요. 네. 아 즐거움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 그런 분만 알 수 있는 단어를 좀 아 제가 실제로도 저희 삼촌 치과에서 얼마 전에 일을 딱 다 했거든요. 네. 기공사분들 저 만들어주신 기공사분들 저 지금 이제 몇 개월째 쓰고 있는데 예. 너무 튼튼합니다. 아~ 어제도 갈비 뜯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뭐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 시술을 어떤 걸 인레이 인레이도 하고 인레이랑. 그리고 이제 제가 밤에 일을 갈아서 네. 그 이제 그 교정기 이빨 다 교정하는 거 마우스피스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이제 아니까 좀 편안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또 알아서 막 해주시겠다. 그렇죠, 예, 그렇죠. 뭐 그런 거 마우스피스 같은 거 이렇게 왜 잼 같은 거 이렇게 뿌리잖아. 네네. 그 레진... 뭐라고 불러요? 그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재료는 레진이죠. 레진으로 만들어가지고 레진. 네. 지금 아주 교합이 딱딱 맞아요. 예. 네. 교합을 교합이 딱딱 맞아요. 교합. 네. 자 파이팅. 네. 네. 김민영 씨가 화정 언니 옛날에 한강 이야기 알려주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난 간 얘기 어떤 거? 아 그때 막 맨몸으로 건너뛰지 어떤 얘기? 못다니면서 때 아우 그때 한강이 잘 얼었어. 요즘 안 얼잖아. 무슨 얘기? 이씨 뭐? 네, 누나 그때 스케이트 타다가 다치셔가지고 예. 진짜. 자, 5377님이 한강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여친이랑 예전에 데이트할 때 유람선을 탔는데 저에게 신발 벗고 타야 된다고 해서 신발 벗었다가 사람들이 웃고 창피해서 혼났네요. 아, 이건 비행기에서 많이 하는 건데. 맞아. 이걸 또 순수하게 또 믿으시고. 예전에는 한강에 진짜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막 오리배 이런 거 없었나? 아 오리배 지금도 있어요. 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그 여의도 그런 데 가면은 유람선도 아직 있어요? 유람선도 있죠. 있어. 네, 유람선도 있죠, 맞아. 유람선의 프로포즈 이벤트도 아직 있어요. 그래. 아니 나는 예전에 옛날 얘기. 예전에 네. 어떤 남자분이 그걸 타자 그러더라고. 네. 오리배를. 오리배. 아니 유람선. 유람선을. 근데 유람선까지 탈 그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관계가. 네,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네, 제 동생을 데리고 나간 거. 2대1로 예예예 제 동생 같이 옛날에 그 프로그램 생각나네요. 그 유람선 타고 그 남녀가 이제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고 이제 밤에 유람선에서 선택하는 그래 든든, 그래 맞아 든든든든든 하고 PPL이겠지 뭐. 아. 그 이제 요즘은 오리배가 전동으로. 전동 오리배. 페달 안 밟아도 가는구나. 예전에는 이게 남자나 여자가 막 밟았어야 돼. 맞아. 근데 이제 여성분이 땀 흘리면 안 되니까 남자 혼자 밟다가 왼쪽으로만 계속 돌고. 원을 계속. 네, 원을 계속 만들고. 그래 너무 힘들고. 그 맛인데. 아 어떡해요? 계속 같이 있게 됐는데.
이거 안 돌리면 뭔가? 우리 집에 못 가요. 그 맛이 있는데. 요즘에 신고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렇지. 요즘 하도 그러니까. 그렇지. 싫은데 계속 어이 안 되네요. 어. 잘못하면 저 이거 확 뒤져버릴 거야 이러면 그거 나중에 협박이네. 협박죄로. 협박이지. 무섭다고 진짜. 생각해보면 옛날 분들이 되게 순수하고 오히려 더 로맨틱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공공오님이 또 교정해 주셨네요. 교정해 주세요. 아, 레진이 아니고 알지네이트로 뜹니다. 아 이게 제 말은 본을 뜬 거 아니고 제가 이렇게 차고 있는 그 교정기가 레진으로 만들었다. 아, 약간 발끈했어요. 본을 뜨는 건 알지네이트로 하죠. 약간 발끈했어요. 요즘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야는 처음 봤어요. 12년 차 재택근무 중이 최초로 얘기하지만 저는 식용사 면허증도 있습니다. 네, 국가 면허증이 있어요. 네, 국시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장롱 면허잖아요. 장롱 면허증. 한 번도 실무 나간 적은 없어요. 12년 차? 네, 12년 차 재택근무 중인 치기공사입니다. 치과기공사. 잠깐만, 그 12년 차지면은 저랑 약간 그 학번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 공학번이니까 비슷할 것 같네요. 네. 아 레진 이제 알지네이트를 뜨죠. 알아요. 그 왜 몰라요. 기포 안 생기게 이게 스파츌라로 좀 겁나 해가지고 나도 알아. 아 스파츌라 이용하는 거는 보통 계란 풀 때 많이 하지 않나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다 섞을 때 그래. 그거 이륙님이 여자친구 생일날 트렁크에 선물하고 풍선 가득 채워놓고 여자친구랑 한강에 가고 있었는데요. 하필 그날 강력 범죄 때문에 한강 입구 앞에서 경찰들이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분이 트렁크 열어보라고 해서 여자친구한테 깜짝 이벤트 해주려는 걸 경찰 아저씨한테 해줬네요. 그 이벤트를 와 진짜 웃긴다. 진짜 꽁투다 이거. 야, 진짜 근데 웃기다. 이게 사실 경찰한테 아 사실 제가 여자친구 이벤트 때문에 저기 풍선이 많아서 열분 날아갑니다 할 때 경찰들이 볼까 안 볼까? 경찰분들이 아 그래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더 보지 뭐야 하면서 근데 진짜 날아가 그럼 난리 나잖아. 근데 열었는데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러면은 이제 운전자분은 이제 좀 되게 세상 속상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근데 갑자기 경찰분 반해. 네 할게요. 근데 경찰분이 사실 안 열 수도 없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은 해야 되니까. 확인은 해야 되니까. 아이고 3256님이 한강 하면 우리 남편이 생각나요. 대학 다닐 때 저는 방학동, 남편은 잠실 살 때였는데요. 한 번은 저를 데리고 데려다 주고 한강변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몸살이 나서는 말했어요.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그냥 이제 결혼하자. 로맨틱해. 네, 그렇게 시작돼서 지금은 중학생 아들, 딸 두 아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제 친구도 약간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제 친구는 그 구미 김천 살면서 파주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주말 때마다 운전해서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북에서.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게 힘들어 도저히 못하겠다. 이게 너무 힘들다. 내가 졸음운전하고 위험하다 해서 프로포즈를 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네. 이거 되게 좋은 롱디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프로포즈. 우리 재혁 씨는 어때요? 만약에 데이트를 한다면 하셨다면 네. 할 예정이라면 네. 뭐 이렇게 여자친구 꼭 데려다 줄 거예요? 아 저는 근데 진짜 잘 데려다 주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그 만약에 서울이라면 저는 보통 데려다 주는 편이고 사실 그러니까 데려다 주지 말라 그래도 보통 데려다 주는 편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서 그게 그리고 뭔가 요즘에 또 흉흉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꼭 데려다 주고 그래야 또 이게 남자의 그 매너 시작 아까지 또 깔끔해야 되니까. 민수 씨는 어때요? 저는 좀 강하게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죠. 야, 안 데려다 주는구나. 예. 대신 민수는 호신술을 가르쳐줘요. 아니 여친도 남친을 데려다 줄 수 있잖아요. 요즘 이제 운전하고 맞아요. 여친이 차가 있으면 제 이상형이에요. 저 데려다 주는 여자. 그럼 너무 좋죠. 근데 용준 어때 그러면? 저도 뭐 사실 뭐 저도 잘 데려다 주는 대부분 편이고. 대부분 데려다 주지. 맞아요. 저 데려다 주는. 근데 요즘 이제 남자가 술을 마시거나 뭐 이러면 여자 친구가 데려다 주고 뭐 운전 그쵸. 나는 음주 안 하니까. 뭐 예전에 한번 여자친구가 어렸을 때 여자친구가 저를 데려다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되게 감동을 했었어요. 이게 좀 기분이 좀 새롭더라고. 당연히 내가 데려다 줘야지라는 게 있었는데 데려다 주고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약간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뭔가 좀 되게 색다르고 심쿵했었어요. 저기 어때요? 재영이는 뭐 여자친구가 데려다 준 적 있어? 저는 사실 그 저 면허 없을 때 여자친구가 차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아우 재력 보는구나. 아유 그래요.
옆에서 계속 귤까지고 예, 어, 예, 예, 귤 옆에서 진짜 귤까지고 진짜로 그래 그런 그 역할 잘해야 돼. 예, 어. 그런 거 했는데 여자친구가 나중에 현타가 와가지고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해가지고 그때 이제 면허를 따던 기억이 그렇구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데려다주고 이런 왜냐면 헤어지기 그쵸. 싫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어떻게든 시간을 이어보고 싶으니까 그런 맞아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자 이진화 씨가 남편이 젊은 시절 엄정화 씨 팬이었어요. 오. 엄정화 씨가 매일 아침 한강에서 조깅한다는 소문을 듣고 매일 저를 데리고 한강에서 조깅하자고 덕분에 우리 커플 아침마다 운동하며 데이트를 했는데요. 헛소문이었는지 엄정화 씨는 볼 수가 없었어요. 저보다 엄정화 씨만 너무 좋아하는 남친이 꼴 보기 싫어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결혼을 했네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그 엄정화 씨한테 너무 고마운 거고 사실 이런 걸로 뭐 꼴 보기 싫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게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여자친구잖아요. 그치. 그런데 화가 나. 화가 나. 계속 엄정화 얘기하고 송혜교 얘기해봐. 내가 송혜교가 아니고 엄정화 아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괜히 괜히 화나지. 그렇죠. 사실 근데 반대 입장으로 남자들은 만약에 여자친구나 부인이 뭐지 뭐 BTS 팬이다. 보이그룹. 뭐 누구면서 뭐 정국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뭐 남준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근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화 안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뭐, 그치. 근데 또 그래야 또 괜히 미덕이고 그쵸. 마음이 넓은 것 같고 근데, 뭐, 근데 여자는 좀 화를 낸다? 그럼 이걸로 괜히 토라지고? 남자는 뭔가 미덕이라기보다는 그거 좋아하면 그래 그거 열심히 좋아하고 나한테만 그냥 건들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원래 그건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저는 일부러 약간 질투하는 척을 연기를 남자들은 맞아 그러니까 나는 뭐, 성시경 콘서트에 데려다 주고 나는 바깥에 있을게 뭐야. 그래 그래 나 바깥에서 오락하고 있을 테니까 뭐 갔다 와 이런 것도 많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딱 그 느낌이네요. 엄정화 씨는 한강은 잘 안 뛰고요. 예. 좀 이렇게 뭐 산인가요? 큰 거 드라마 들어갔을 때 좀 뛰고요. 동네 사시가 많이 해요. 강아지랑. 친분이 있으시. 고급 정보네요. 고급 정보다 진짜. 한강 웬만하면 안 뛰어요. 동네. 괴소문이었네요. 김지현 씨가. 네, 저는 대구 사는데요. 한강에서 겨울에 라면 먹으면 맛있다길래 친구들이랑 일부러 제일 추울 때 가서 라면 먹었어요. 근데 어찌나 춥던지 면이 얼어붙더라고요. 감기까지 걸렸었는데 그래도 한강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난답니다. 사실 이제는 한강에서 이게 물이죠. 네. 물이라고 하나? 네, 예. 맞아요. 그 편의점의 명소가 됐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막 그 쿠킹 오일 그 도시락에 맞아요. 막 물이 촥 나와가지고. 그 진짜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라면 자판기. 너무 거기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달걀을 사잖아. 맞아. 풀고 또 너무 맛있어. 예. 대단한 발명품인 것 그 같아요. 그 기계를 사고 싶더라고. 진짜요? 그 있으신 분 있던데. 맞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빨리 끓어요. 맞아. 이상하게 빨리 끓어요. 맛있어. 아니 한 2-3분이면 그 요리가 다 돼. 그러니까 맛이 약간 달라요. 달라. 그 환경 호르몬이 너무 맛있어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장사하시는 분들이. 왜 환경 호르몬 안 나오겠어? 그래도 살짝. 맞아. 그게 맛있어. 온기로 만든 건 아니잖아. 그치? 그냥 뭐 환경은 환경이니까요. 그런 걸 집에서 엄마가 냄비에다가 막 네. 버섯 썰고 양파 썰고 이런 망하는 거야. 맞아. 그래도 막 당근 색깔 낸다고 당근도 썰어 놓고 이러면 무조건 그냥 건스프만. 그치. 그리고 이제 돈이 없는 사이에서 모아서 달걀 하나 깼을 때가 맛있는 거지. 그렇죠.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비엔나 소시지 정도 넣고. 비엔나 거 넣어? 비엔나 소시지 같은 거 넣으면은 그래. 그 재수학원 다닐 때 그런 거 넣으면 맛있어요. 그래. 예. 힘이 나. 힘이 나죠. 힘이.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명초회님이. 아, 친구가 한강에서 산책하다가 훈남이 연락처를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시간 나면은 한강 가서 느리느리 산책하면서 누가 말 안 거네? 기대를 했어요. 근데 두 달을 그렇게 산책해도 아무도 제게 말을 안 걸어서 서글펐답니다. 야, 근데 누가 말 안 거나 상상하면서 걸으면 되게 수상해 보일 것 같아요. 두리번거리면서.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가고 싶은데 누가 안 보나 두리번거리면서. 이러면 계속 잘못하면 신고 들어와. 맞아, 신고 들어와.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아니 뭐만 하면 신고를 하네. 아니 왜냐면 우리가 아니, 그 사람이 좀 힐끗힐끗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수상해서 뭐 신고를 했어 이런 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저희를 갖고 하는 행동은 티가 나서 맞아. 우리도 누가 보면 안 될 때 자꾸 괜히 돌아보잖아. 눈치 보지. 하다 못해 사우나에서
그 저기 의자 하나를 갖고 올래도 네. 눈치를 누가 날 보면 싫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걸려 눈이 마주치고 그러니까 그게 이 행동이 딱 티가 나게 됐어. 이럴 땐 진짜 마음을 비우고 가야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디서 봤는지 이렇게 신고를 잘해서 신고 들어와 아니 왜 이렇게 신고를 잘하는 거야 좀. 신고 정신이 왜 이렇게 투철해. 오, 옛날에 어떤 슈퍼 아줌마가 안 보이던 차가 계속 서 있어가지고 그 번호를 적어놨다잖아. 그리고 나중에 큰 단서가 됐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 아니 저 차 안 보던 차 안 보이던 차 계속 서 있네 이러면서 계속 확실히 슈퍼 장사가 잘 안 되시긴 했나 보네요. 거기까지 신경 쓰실 정도면 그러니까 날카로우신 거지. 네. 0220 님이 네, 22살 때 처음 한강에서 2인용 자전거를 탔어요. 썸 타던 대학 선배랑요. 너무 설레서 계속 페달을 밟았더니 왕복 3km를 달렸어요. 돌아가는 길은 좀 버거웠습니다. 그렇지. 이럴 때는 왜 우리가 초인적인 힘이라 그러죠? 그렇죠. 힘들지도 않고 힘듦이 안 느껴지죠. 배고프지도 않고. 그치. 그러니까 연애할 때 막 밤새서 막 미국에서 막 와서 막 잠깐 보고 막 나 갈게 막 이러고 그러잖아. 맞아요. 어떻게 약간 좀 그런 좀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썸 탈 때 정말 확실하게 이 사람과 내가 썸을 타는지 안 타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조금 걷거나 뭐 자전거를 탔을 때 아 힘들다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면 썸 타는 건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다리 아픈데 이 소리 나오면 어디 좀 들어갑시다 뭐 어디 좀 앉을까요 막 이러면 막 신발을 나서 막 걷고 이럴 때 발에 피가 나도 모르잖아. 몰라요. 근데 집에 와서 뭐야 왜 이렇게 불편한 구두 신고 막 맞아. 발에 피나고 맞아. 근데 막 발에 피가 나도 발 피나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원래 나는 거 원래 나요. 많이 나시는데 아우 창피해. 아우 창피해. 아유 왜 피가 나지? 미남이 괴로워. 이범수 씨. 아우 나 진짜 아우 부끄럽게 왜 이렇게 뭐야 왜 피가 나? 아니에요 이거? 아우 나 진짜 부끄럽네. 아우 괜찮아 나 진짜 말 그대로 피떡이 되셨잖아. 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좀 먹었어. 네. 그치? 이때 기내식도 없고 그러면 쳐져. 백에서 비엔나 소시지나 드세요. 그렇죠. 라면에 비엔나 소시지 하나 드세요. 네. 자, 광고 듣고요. 자, 6562님이 꺄 언니, 저 조금 전에 청취율 전화를 받았어요. 와우. 제가 원래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데 혹시나 하고 받았더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사는 곳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라디오를 듣는지 일주일에 며칠을 듣는지 좋아하는 프로는 뭔지 그 프로의 어떤 코너를 좋아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와우. 저야 당연히 최파타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잘했죠? 좋아하는 코너는 죄송한데 전 장미사롱이라고요. 저기요. 네. 저기요. 우리 육주환 씨랑 강준희 씨 나오는 장미사롱 목요일 엄청 인기 많거든요. 갑자기 승부욕이 생기네요. 이겨야겠네요. 피시 타임으로. 처음부터 쌍뜨없는 거야. 승부사. 아니 바깥에서 왜 그 노래 승부사. 마지막 승부.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여러분 귀한 노래 듣습니다. 아싸. 네, 또 우리 민수 씨 또 무보해 주셨으니까 이 정도는 또 저희가 또 이렇게 해야죠. 네, 임플란티드 키드의 가혹행위 들으면서 가혹행위. 시간이 진짜 엄청 빠르네. 무슨 말이야? 시간 빨리 갔네요. 자, 한 번만 더 빠지면 부모님 모시고 와야 돼요. 민수. 근데 부모님 모시면 진짜 웃기겠다. 진짜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진짜 나오면 진짜 웃기긴 하겠네요. 아이고 친구야. 막 뺍니다. 아이고, 자 가혹행위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나 지금 마음의 편지 또 쓰고 있잖아. 가혹행위 널 못 보는 게 가혹행위. 나 지금 마음의 편지 또 쓰고 있잖아. 가혹행위 널 못 보는 게 가혹행위. 에러.